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4회 현대소설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36번 보기에서 힌트를 줬죠. 확인하셨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한 힌트는 없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 힌트가 있습니다. 낯선 청년은 공연한 생태주의로 부정적 인물이죠.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발소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그러던 중 동료인 듯한 한 청년도 세모겠죠. 청년들은 빨갱이 간첩 베트남 이야기를 하며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런 자리에 교통 순경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힌트를 얻은 다음에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앞부분 볼게요. 조금만.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삿대질하듯이, 그럼 그 녀석은 사내겠죠? 부정적 인물.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죄송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서른 남자 이렇게 쭉쭉 읽어내려 가면서 얘가 부정적인 인물인데, A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요만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면 될까요? 여기로 가면 되겠죠? 특정 소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 인물의 외향, 공간적 배경과 갈등 국면, 이렇게 확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B를 바로 가셔가지고 정답을 바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정답을 확인을 하셔도 되고, 실제 또 청년이 나왔잖아요. 지금 요거 청년. 청년 문제도 바로 해결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줄거리가 있으니까. 2번이잖아요. 이거 바로. 그러니까 줄거리만 보더라도 2번이잖아요. 부정적 인물이니까. 2번이죠. 얘답 나왔죠? 그럼 얘도 서술상의 특징이잖아요. 요즘에 뭐좀 트렌드 자체가 서술상의 특징을 잘 내지는 않는데 여기는 냈죠? 서술상의 특징 한번 확인하시고 정답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뭐만 남나요? 36번만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능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그 글을 가지고 거의 99.9% 없을 것 같은데 내신 대비를 한다. 내신 대비를 한다면 하나 읽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자료를 만약에 수능 대비로서 이용을 하신다면 빠르게 읽는 겁니다. 설명 내용들을 빠르게 훑으면서 읽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주제와 전체 줄거리겠죠. 전체 줄거리에다가 이해와 감상. 이러한 내용들. 왜죠? 그 전체에서 지금 이 글을 조금 많이 실린 편이긴 한데, 여기가 연계될 가능성보다는 나머지에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데, 보시면 교재 수록 외의 지문도 있죠. 늙은 관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늙은 관리. 이러한 문제들. 반드시 풀어보시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